국민의힘이 지방선거로 공석이 된 지역별 당협위원장 공모를 하고 있는데 현역 비례대표 의원들이 많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선을 위해 공천 등에서 유리한 당협위원장이 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비례 순번에서 한번 혜택을 본 의원들이 당세가 좋은 지역에 지원했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어제 마감한 당협위원장 모집에 지원한 현직 비례대표 의원은 노용호, 서정숙, 전주혜, 윤창현 의원입니다. 모두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후보들이 더 많은 표를 얻었던 지역들입니다. 특히 일부 비례 의원들은 지역 연고도 없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현역 의원들이 당세가 우세한 지역을 선점하려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 중진 의원은 비례 순번을 받은 것 자체가 한번 특혜를 받은 것인데 또 다른 특혜를 달라는 것이라고 했고 당협위원장 공모에 불참한 한 비례대표 의원은 직능이나 소외계층 등을 대표해 비례 순번을 받았던 것인데 남은 임기는 재선을 위해 지역 활동을 하겠다는 뜻 아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비례대표인 허은하 수석 대변인과 당 지도부인 정미경 최고위원을 각각 서울 동대문 을, 경기 분당을 당협위원장으로 정한 안은 이준석 대표 측근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면서 의결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당협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자 국민의힘은 경선 도입 등 제도 개편에도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경선을 하게 되더라도 인지도가 높은 현직 의원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 지역 연고나 정치 신인 등용 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